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집에서 착용할 때는 좀 약간 저랑 느낌이 틀리다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5번이랑 6번을 느슨하게 안 만들고 착용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왔냐. 일단 1, 2, 3, 4번 뒤에 걸 풀면 그냥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착용을 하려고 딱 봤는데 여기 앞에 건안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착용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이 끈들이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는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5번, 6번을 느슨하게 만든 상태에서 본인이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랑 본인이 보는 관점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위쪽을 바짝 당겨서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맞춤 제약형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약간 밑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시잖아요. 정강이뼈가 걸려서 아파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간 위로. 그래서 뭐 청바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섰을 때 내려갈 수 있을 걸 감안해가지고는 위쪽으로 최대한 바짝 당겨서 착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번 보시면 번호가 다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쪽에 클립이 똑똑하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한쪽만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버클이 망가지거든요. 반드시 양쪽에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그다음에 마지막 6번은 일어서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 허벅지가 많이 눌리거나 불편하시면은요,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쫙 펴보세요. 다리를. 네, 이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조이거나 풀리는 걸 갖다가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움직였을 때 쥐가 나는 느낌은 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1번과 2번, 5번은 꽉 조이시는 게 맞는데 이게 4번, 5번, 6번은 가급적이면 약간 움직일 때 너무 많이 조이시면 쥐가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번과 2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세고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조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는 연골을 최대한 부담 안 가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굉장히 다른 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착용감 반대로 좋아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앉아서 하셔야 되는데 쫙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한 8단계까지 해볼게요. 이러면은 이 바깥쪽에서 눌리는 압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바깥쪽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안쪽 연골이 이렇게 벌어지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정강이뼈나 이쪽이나 허벅지 쪽이 굉장히 압박감 많이 이쪽이 느끼세요. 압박감이 오네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보시면 한 3단계 내지는 한 2단계 정도에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세요.